안녕하십니까. 영월라지입니다. 작년에 호박을 조금 심어서 많이 못 땄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심어서 많이 따보자고 욕심을 좀 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그 호박인데요. 호박 종류가 많죠. 주황색은 색동탄호박이고요. 이 넓적거리한 거는 맷돌호박이고요. 요 참외같이 생긴 거는 국수호박이에요. 요거는 주키니 같이 생겼죠? 요게 주키니가 아니고요. 주키니는 마디마디 열거든요. 길이도 1m 이상 안 나가요. 높이 그냥 쭉 서서 나가는데요. 이거는 줄이 길게 나가는 일반 줄 호박이에요. 요 네 가지 호박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까만 요 주키니 같이 생긴 호박이 저는 중국 호박이라고 하거든요. 밴드에 유튜브에도 계시는데 구독자님께서 씨앗을 주셨어요. 요 호박이 푸도박도 맛있고 늙어도 맛있고 엄청 맛있어서 동네 분들이 따가지고 드리면 엄청 좋아하신다는 그 중국 호박이에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긴 거는 1m까지 가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씨앗이 요 곰봉처럼 생긴 요 끝부분만 생긴대요. 나중에 늙은 호박도 손질하기도 엄청 쉽다네요. 요 씨앗이 끝에 달려서. 그리고 이거는 진짜 참외같이 생겼죠. 입도 조그만한 게 참외같이 생겨요. 요게 제일 조생종인데요. 심고 나자마자 2m가 안 되면 다 열려요. 그런데 요게 풀숲에서 다 물른 줄 아는데 요게 살아있더라고요. 줄기는 다 말랐거든요. 국수 호박이에요. 삶으면 국수가 나와요. 안에서 진짜 아삭아삭하니 저는 맛있던데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분은 싱겁다느니 어떤 분은 맛이 없다느니 하거든요. 호박이 살 빼는데도 좋아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국수 호박 국수 만들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맷돌 호박인데요. 맷돌 호박은 그냥 씨앗을 산 게 아니고요. 재작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겨울에 호박이 잘 얼잖아요. 얼었는 걸 그냥 길가에 누군가가 버렸기에 그걸 주워와서 씨앗을 심었거든요. 그 씨앗이 이제 종자가 돼서 올해도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쁘죠? 색동 단호박인데요. 요것도 정말 단단해요. 요게 큰 거는 제법 큰데요. 이만큼 제법 크죠. 작은 거는 더 작아요. 칼로 잘 잘리지도 안 하거든요. 요거를 쪄서 먹어도 되지만 겨울에 호박 죽을 끓이면 정말 색도 좋고요. 일반 호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어요. 근데 요 색동 단호박에서 정말 단호박이 나왔어요. 이거는 완전 미친 짓이야. 왜 여기서 네가 나와? 누군가가 다녀갔을까? 아닌데. 아무튼 여기 한 개 나왔어요. 원래 정말 호박 수확 못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사하는 관계로 맨날 이사하는 관계로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호박밭인데요. 다른 데는 풀이 다 잡아먹는데 여기는 호박이 식물들을 다 잡아먹어요. 이 율마까지 다 가까이 접근했거든요. 저쪽에는 원래 호박을 안 심었어요. 저기 마를 심었는데요. 마자리에 호박 넝쿨이 이렇게 호랑을 따라서 건너서 다 올라가서 지금 잠식을 했거든요. 제가 호박을 늦겠다는 이유도 이렇게 밭에 못 들어가서 못 딴 거예요. 호박 줄기를 밟을까봐. 지금은 이제 2판 4판이에요. 호박 줄기는 밟혀도 먼저 나간 줄기가 뿌리를 또 내리기 때문에 죽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호박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색동 단호박도 조생종이라 빨리 열려서 이렇게 있거든요. 줄기가 마르지 않아서 이건 안 땄어요. 굳이 일찍 딸 필요가 없거든요. 군데군데 다 있어요. 중국 호박이요. 호황잎은 제일 맛있대요. 진짜 따서 먹어보니까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 여기 하나 썩었네. 호박 단호박 이쪽에도 단호박 있어요. 아우 지러워.
아까 비 왔는데 갑자기 햇빛 나서 또 어지러워요. 아, 여기 저희 밭에 이제 선인장 마스코트인데요. 이게 갑자기 호박 덩굴이 올라와서 이 지경이 됐어요. 저쪽에 호박은 한 개 달렸긴 달렸네요. 아, 호박 오늘 밟혀서 지근지근 진짜 완전히 죽겠네. 아, 여기도 호박 하나 있을까? 내가 멀리서 봤지. 아, 여기도 호박 줄기가 말랐네요. 호박 하나 또 쏘아야겠다. 아, 이거 그냥 갈 뻔했네. 여기도 열렸고. 호박이 웅덩이로 지금 다 내려가서 물에 목욕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목욕하는 호박. 보셨어요? 아이고야, 여기는 중국 호박이 달렸는데 밟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여기도 또 하나 열렸다. 중국 호박이 맷돌 호박이랑 만생종이거든요. 이게 엄청 늦게 열어요. 그래서 호박이 줄이 우거지는 바람에 이게 안 달리고 벌이 수준도 못하고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와, 여기도 또 하나 있다. 아싸. 아이고야, 여기 또 하나 발견했어요. 아, 못 달 뻔했네. 여기 하나. 아싸, 두 개 초과 수확이다. 아, 여기 또 하나 있다. 여기는 지금 뭐가 심겨져 있냐면 꽃잔디가 심겨져 있거든요. 이 호박들이 꽃잔디를 완전히 잠식했어요. 여기 저기 웅덩이 보이죠? 개구리도 수영을 하고 호박이 지금 들어가서 호박도 더운지 지금 수영하고 있어요. 수영을 해도 호박은 죽지도 않나 봐요. 저 줄기에서 뿌리가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와, 더불어. 아이고, 더불이. 호박은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는데 저는 땀에 지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불이. 아, 호박 줄기는 밟히든지 말든지. 아, 지나가자 일단. 호박밭이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저는 풀 뽑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어요. 호박 따고 나니까 아이고야, 땀에 목욕을 했어요. 그래도 호박 이만큼 수확했어요. 정말 사연이 있는 호박. 니네들 장마 기간에 안 무르고 열려 있는다고 고생 많았다. 내가 잘 먹어줄게.